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화요일 10시가 좀 되기 전 시간인데요. 제 베란다 내부 온도는 6도, 그다음에 4도, 그다음에 8도, 9도, 2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물을 주는 방식을 보여드렸더니 다들 쇼킹하셨나 봐요. 왜냐면 겨울에 물 주지 말라고 그렇게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생장을 멈추고 있는데 물을 왜 주냐? 당연히 그거는 그런 염려 있을 수 있죠. 그랬는데 제가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다육이 제가 물 주고 베란다에다 내뒀거든요. 자 보실래요? 자그요 지금 우리 요 뭉크에 그 화분 속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지금 11.2도예요. 베란다 온도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화분 속의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냉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물주기는 다육이 물주기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방식이 옳으니까 여러분도 하라는 내용은 그런 메시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육이를 키우는 것도 키우는 사람의 어떤 양육 방식과 스타일이 정말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주의냐면 자기 스타일대로 완성을 해야지만 그게 완성된 거지. 나는 물을 안줄 거야라고 해놓고 아 이렇게 좀 줘도 되는 건가? 당연히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거 하고 이게 자기 그 주관이 없이 다른 사람이 주라고 해서 주고 다른 사람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겨울에는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단수를 할 거야. 그러면 끝까지 단수를 하고 이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겨울이지만 베란다 내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혹은 화분 속 물을 줬어도 화분 속 내부 온도가 저렇게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물을 주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다. 만약에 결과가 실패적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그 결과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학습을 하고 남아있는 다육이를 더잘 키울 수 있는 시행착오로 그거를 받아들이셔야지 되는 거지. 누구를 탓하면서 누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했더니 너무 후회스럽더라. 다육이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 사람이 틀렸다더라. 그런 내용은, 자, 그런 식의 반응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어저께 수돗물을 그냥 콸콸콸 부어주었던 제 뭉크에 요 다육이를 제가 사실은 밤에 베란다, 그러니까 제 거실에다 둘까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냥 베란다, 그것도 땅바닥에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요 타일에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을 법도 한데요. 자, 요 화분 내부의 온도는 11.2도예요. 자, 요거는요, 외부 온도가 아니라 요거 사실 스테이크 음식 그 온도계 재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요걸로. 지금 딱 빼니까 어때요? 그 온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다시 꽂아볼까요? 자, 온도가 막 9.1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꽂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화분 내부의 온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을 줬다고 해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베란다 온도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다른 화분, 물안준 화분도 한번 꽂아볼까요? 자, 요거. 자, 요 멕시코 마리아는, 아니, 멕시코 에보니예요. 멕시코 에보니의 화분 내부 온도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 희한하죠? 지금 저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요 화분은 요 자리에서 꽤 있어갖고 베란다 온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한 7도? 8, 7도? 볼까요? 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네요. 자, 요 멕시코 에보니 화분 속의 온도는 8.9도입니다.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낮 온도, 최고 온도가 지금 2도로 되어 있어요. 2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요 다육이들을 어떻게 할까? 내놓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놔둘까? 오늘은 그냥 이대로 한번 놔둬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육이, 물준 다육이가 있는데, 그 물준 다육이는 제가 지금 거실로 들였는데 다시 베란다로 내놓고, 잠깐 제가 요거 꽂아주려고 거실에 들였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 8.3도 정도 되네요. 지금 물안준요 멕시코 에보니 화분은 자 그런데 지금 물준 뭉크 화분은 온도가 저렇게 막 계속 올라갑니다. 10.5도. 10.5도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거리대 어젯밤 안녕 했는지 다육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요게 뭐냐면 다육이 아니, 물건 포장해오는 그 얇은 스티로폼이에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문지 말고 지금 요걸로 지금 덮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냉이 피해 없죠? 냉이 피해 없고요. 괜찮습니다. 이쪽도 열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두 개나 덮어놨어요. 왜냐면 보온재가 약간 좀더 부실하다는 생각에 제가 여기를 좀더 많이 덮어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기대죠. 자, 이거 물병 치우고요. 물병 찌그러지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당연히 찌그러집니다. 뜨거운 물 부으면. 근데 뭐 물병이 찌그러지는 거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레드 이글이 색감이 되게 많이 예뻐졌어요. 지금 이 신문지 때문에 제가 보기가 그렇지만은 이 신문지가 없으면 냉해를 입을까봐 제가 신문지를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흑장미. 제가 흑장미를 좀 예쁘게 물들여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오. 아메스트로 너무 예쁘죠? 자, something ebony, 흑장미, 레드 이글, 그다음에 원종 에보니. 여기로는 오면 로리타 있고요. 여기 축송. 그다음에 여기도 원종 에보니. 제 살구미인 금. 원종 에보니 여기에도 있고 이름 모를 창이 있습니다. 얘는 킹 마이다스 같아요. 킹 마이다스. 그다음에 얘가 사치. 얘는 사치입니다. 제가 거리대에 선정을 한이 다육이들은요, 나름 제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다육이, 그 다음에, 좀 추위에 강한 그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를 선정을 한 겁니다. 에케베리아 속 아가보이데스 류 쪽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아무 기준 없이 이걸 선정을 해가지고 노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노숙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추위를 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보온재를 넣어주고, 물을 뭐 해서 보온을 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뭐 엄격하게 노숙도 아니죠, 사실. 이제 이렇게 다 보온을 해주는데. 자, 그래서 저는 기준을요, 영하 한 6도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을 일단은 영하 6도로 기준을 삼고 있답니다. 자. 이제는 오므려져 있었던 제 루비 꽃이 이렇게 펴졌습니다. 이렇게 꽃이 폈다고 이제 꽃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됐어요. 그래서 꽃을 볼 거냐, 자를 거냐, 아니 이제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생각하는 계절이 왔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꽃이 예뻐서 나는 꽃을 좀 보고 싶은데 하면 꽃대를 보는 거고, 이 꽃대 때문에 다육이 얼굴이 망가진다는데 나는 꽃대를 금방 잘라야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농장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건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농장은 판매를 해야 되고 아름다움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다육이가 꽃대가 올라오면 꽃대를 다 잘라주거나 혹은 씨앗을 받기 위해서 그 꽃대를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이제 교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뭐다 잘라 원래 잘라줘야 되는데 왜 잘라줘야 되는데 꽃대가 얼굴이 미워진다던데 그냥 오로지 그 이유로 그냥 잘라주고 싶다고 하시면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다육이 꽃을 한 번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꽃대가 가지고 오는 병폐가 있습니다. 뭐 바로 진딧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꽃대를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보통은 다 꽃대를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이유가 뭐 얼굴이 미워진다 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 말고 자 병충해 그 해충을 끌어들이는 게그 꽃대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거 저는 아주 흉측하게 많이 꼬입니다 진딧물이. 그러니 꽃대를 봐줄 건가 자를 건가 그것 역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홍매화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홍매화가 정말 유배지처럼 엄청 먼 곳에 저기 있습니다. 지금 저쪽 끝에 제 홍매화가 페트병에 저쪽 끝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햇볕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저 안에서 지금 못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못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홍매화를 데려다가 또좀 햇볕을 쏘여줘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 다육이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지낼 거예요. 지금 바닥에 흙이 왜 저렇게 나왔냐면, 화분 밑에, 화분 그 밑에서 떨어지는 흙들이에요, 저게. 분갈이를 안 하면 저런 흙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화분이 건조해지고 하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분 밑에서 저렇게 흙들이 많이 빠졌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다육이 소식, 거리대 소식, 그 다음에 어저께 물진 거 보고, 쇼킹, 충격받으신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화분 안에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추워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자신의 환경,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루비 네클리스가 제 것도 이렇게 떼글떼글 포도알처럼 생기는 루비도 있고요. 햇볕이 좀 부족해갖고 길쭉하게 자라는 루비도 있습니다. 이 루비는 떼글떼글하니 아주 예쁘죠? 며칠 전에 물을 줬더니 저렇게 빵빵해졌습니다. 자, 제 다육이 소식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전히 또 고민이 되죠? 이 따뜻한 햇살을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문을 또좀 열어둘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제 홍매와 예쁘게 물들여 보려고 이렇게 거리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애벌레 피해로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척이 적심한 자국 보이시죠? 저기서 저렇게 적심해서 지금 요렇게 컸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싶은데 또 웃자랐네요. 지금 위치가 저 페트병 안에 진짜 키가 저렇게 커갖고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왜 이렇게 등을 돌려놨냐면 새가 혹시 와갖고 뜯어먹을까봐 제가 이렇게 등 돌려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제 다육이들. 결국에는 또 문을 열고 내놨죠? 자, 제가 플리도니스 황홀한 연꽃 보여드리니까 헤라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헤라를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헤라. 입장 뒷면이 어떤가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얘가 바로 헤라입니다. 요거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생겼나요? 요거는 자, 제가 지난 봄부터 보여드렸던 다육이에요. 자, 요거 요게 황홀한 연꽃, 요게 헤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닮기도 했네요. 저 새가 방금 올려다가 저 새가 지금 방금 들어올려다가 제가 있는 거 보고 어디 갔어?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갔어요. 새 피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처럼 심하지 않은데 정말 그 다육이 입장 막 뜯어먹는 그런 새들이 많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키워갖고 새한테 내 다육이를 먹이를 줄수 없습니다. 진짜 요즘에 새 피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나 꽂아놔야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 와요. 제 거는 새 피해가 없었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요거에 요게 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엔 또 이렇게 베란다 문 열어놓고 다시 또 갑니다. 자, 베란다 한번 다시 보고요. 저 퇴근하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